에페시스 제국은 전성기 때의 영원성장을 영구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 덕에 다른 종족은 영원성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라쿠아는 공중에 살았고 새롭게 등장한 문명은 땅에 살았기에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에 사는 그론드의 후예들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아라쿠아 문명이 쇠락할 때 즈음에 바위의 후예들의 세력이 대지 곳곳에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론은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몸집이 거대하고 강력했습니다. 각자의 영역이 있었기에 다른 그론을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고독했습니다. 그론보다 작은 생명체들은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잔혹하며 야만적인 오그론은 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가 많으면 그론을 무찌르는 것도 가능했고 고립은 패배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오그론의 특징은 자존심이 강하고 피로써 복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먹잇감이나 노예 말고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은 같은 조상을 둔 다른 종족에게도 유효했습니다. 오우거와 오크는 오그론의 관심을 끌지 않고 조용히 지냈는데 오그론에게 정복당한 오우거는 비참하게 살거나 때론 그론에게 산 재물로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론드의 후손 중 가장 체격이 작은 종족은 오크였습니다. 그들은 오그론에게 잡힐 위험 없는 먼 지역인 고르그론드 지하의 거대 동굴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척박했지만 오그론의 노예가 될 걱정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에펙시스 문명이 무너진 후 수백 년 동안 아라쿠아 사제와 마술사는 수정 조각을 들고 대륙의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찾으러 스칼락스 아라쿠아가 나섰습니다. 수정 조각을 찾아 명성을 얻거나 또는 지혜를 모아 아라쿠아 사회를 새로이 건설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스칼락스의 새로운 지도자 욘지는 탈라도르 해안에 있는 에페시스 도시의 폐허에 지식의 보고가 묻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오그론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뇌물을 써서 오그론 지도자를 움직이려 했지만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욘지는 부하와 함께 하늘에서 오그론 부족을 살피는 중에 오그론의 노예인 오우거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우거는 힘이 약했지만 지능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오그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스칼락스의 마술사는 오우거에게 비전 마법을 가르쳤습니다. 습득 속도는 스칼락스도 놀라기에 충분했고 더군다나 대지에 특화력을 지닌 오우거는 마법으로 바위와 돌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오우거가 고그였습니다. 스칼락스가 보기에 고그는 반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힘을 가진 고그는 놀랍게도 오그론이 아닌 그론과 싸우려 나아갔습니다. 스칼락스들은 충격에 빠져 어쩔 줄 몰랐으나 고그는 그론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론들도 처치했습니다. 이러한 무용담이 오우거들 사이에 퍼져 고그는 영웅으로 추대받고 전쟁의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우거 노예들이 오그론 군주에 맞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그론 부족은 노예 손에 쓰러졌습니다. 복수의 열망과 새로운 비전 마법의 힘을 오그론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오그론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아라쿠아들이 에펙시스 유물을 되찾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칼락스의 마술사들이 조용히 진입했으나 그것을 알아챈 고그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고그가 마술사였기에 그는 에페시스 수정을 알아봤고 고그의 입장에서 이런 마력의 원천을 그냥 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스칼락스들과 오우거의 전투는 시작되었고 오우거의 희생은 컸지만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고그는 자신을 고르고그, 즉 고그 왕이라 칭하고 그 지역은 왕의 옥좌를 뜻하는 고리아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격분한 욘지와 아라쿠아는 잠시 물러났다가 밤을 틈타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맞서는 고그와 비전술사들에게 패해 욘지는 죽음을 맞이하고 아라쿠아는 쫓겨납니다. 욘지가 오우거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고 고리아에는 에펙시스 수정이 있지만 아라쿠아들은 침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리안 제국은 수세대 동안 서서히 세력을 넓혔습니다. 오우건은 떠도는 그론과 오그론을 비전마법으로 사냥하며 정착지를 개척했습니다. 대륙에 오우거의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그중 가장 큰 도시는 나그란드 서부의 높은 망치와 서리불꽃마루에 위치한 칼날 첨탑 요새였습니다. 이 두 도시는 강력한 군사기지였으며 제국의 경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수도 고리안은 비전마법의 명소가 되었고 에펙시스 수정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오우거의 비전마법의 사용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켰는데 아주 드물게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매우 특출난 주문술사가 되기도 했기에 좋은 징조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고리아의 비전술사들은 두 번째 머리를 기르는 마법을 개발해 마법에 대한 적성을 키웠습니다. 오우거의 반란으로 인해 위협적이던 그론과 오그론이 사라졌습니다. 오크들은 고르그론드에서 벗어나 수세대만의 지상 거주지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오크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에 따라 주위의 야생동물은 멸종 위기에 처하며 인구 증가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오크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고르그론드에 남은 오크들은 검은 바위 부족, 웃는 해골 부족, 번개 칼날 부족으로 나뉘었습니다. 검은 바위 부족은 고르그론드의 상당 지역을 차지하며 땅 연구와 재련술, 대장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검은 바위 광석을 이용해 검은 바위 칼날이라는 도구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고르그론드 외곽으로 이주한 용악이 부족은 날개 달린 사나운 라일라크를 길들여 먹잇감을 사냥하게 했습니다. 라일라크는 충직한 야수라는 의미의 넬고르라 불렀습니다. 용악이 부족은 아제루스 행성에서도 용을 발견하고 넬고르라 부릅니다. 즉 모든 오크가 용을 넬고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동쪽으로 이주한 오크는 타나안의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시 생물이 가득한 그 지역은 무척이나 위험했는데 독식물이나 위험한 동물이 많았고 사악한 힘이 서린 동굴과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타나안의 오크 주민은 미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성을 지킨 오크들은 자신을 피눈물 부족이라 칭했습니다. 어둠의 기운에 정신을 잃은 오크는 추방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소규모 부족인 해골이빨 부족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사육제의 습성이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향한 오크는 혹독한 추위와 화산 활동으로 척박해진 서리불꽃마루라 불리는 황무지에 정착했습니다. 서리늑대 부족과 흰발톱 부족은 그 지역 늑대를 길들이며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또 다른 오크들은 천둥군주 부족이라 불리는데 그론을 사냥했습니다. 남쪽으로 떠난 오크는 비옥한 탈라도르에 정착했습니다. 불타는 칼날 부족, 붉은 걸음 부족, 칼바람 부족이 그 지역의 산과 들에 정착했습니다. 남쪽 더 멀리로 간 전쟁 노래 부족은 나그란드 대초원 깊은 곳까지 이동했고 정착하지 않고 유목민처럼 살았습니다. 전쟁 노래 부족은 나그란드에서 살기 위해 고리안 제국의 오우거와 싸워야 했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이들 부족에게는 잘 맞는 지역이었습니다. 남동쪽 어둠딸 골짜기에는 어둠딸 부족이 정착하게 되는데 고리안 제국의 정착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에 비교적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였고 그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어둠딸 부족이 신비주의적 성격을 띠고 점성술과 조상숭배가 발전한 이유입니다.